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꾸 서류에서 탈락 경험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나는 왜 자꾸 떨어질까 고민이 참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락하는 사례, 제가 10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총 2강에 걸쳐서 5편씩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지금 함께 하시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법칙도 다 알고 있고 여러 번 써보기도 했고 그런데 내가 서류 전형에서 자꾸 탈락의 고배를 마신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사례들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의 주인공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네, 제가 첫 번째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나는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왜 탈락인가? 라는 의문이에요. 탈락자들은 나 탈락했어. 근데 왜 탈락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좀 궁금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뭐 왜 탈락했는지 서류가 뭐가 문제였는지 그걸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서 좀 답답한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게다가 내가 좀 쓰는 법까지 안다면 더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드는 이제 의문이 이거죠. 나는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왜 탈락일까? 자, 서류를 쓸 때 이렇게 쓰진 않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저는 독립심이 강하고 리더십이 강하고 솔선수범하여 어쩌고저쩌고, 긍정적이고 대인관계도 좋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어쩌고저쩌고, 도전 정신이 강하고 창의적이고 뭐 협력을 잘하고 여러 가지 저는 참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고민고민했고 또 그 자기소개서 항목을 썼을 텐데 탈락이 됐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저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이뤄내려 노력하고 또 진취적으로 살도록 자랐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생 때 배낭여행으로 홍콩과 중국을 다녀온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자립심을 배웠습니다. 네, 이후에 대전 지역의 기숙사 학교로 진학해서 또 가족과 떨어져 3년을 지내면서 독립심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네, 친구들을 배려하고 또 양보하는 마음으로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 사람의 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나도 이런 방식으로 썼는데 혹은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많이 써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합격하신 분들이 본다면 이거 뭐가 문제다라고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필하고 싶은 그런 역량 키워드 핵심이 뭘까요? 어떤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못 찾았어요. 네, 이유는 그거예요. 못 찾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여기에서 키워드를 좀 볼까요? 이 사람이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도전, 뭐 진취적인 사람, 그 다음에 뭐 문제 해결 능력, 자립심, 독립심, 대인관계 능력, 배려, 양보. 너무 이 한 항목 안에 많은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만능이죠.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키워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글을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장점을 가진 사람일까? 이 사람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고 평가를 이제 하게 된다면 너무 많은 역량 키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핵심 역량이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의 어떤 역량이나 장점을 한껏 표현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핵심 키워드, 내가 장점이 무엇인지 도드라지지 않게 이렇게 보이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글을 다 써놓고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씩 다 해보세요. 그래서 그 키워드의 동그라미가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동그라미의 성격들이 유형이 비슷한지, 그 성질이 좀 비슷한 경우인지.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팁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항목당 장점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만 통일성을 가지고 어필하는 게 좋다. 그래야 핵심 역량이 돋보인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보면서 동그라미를 다 쳐보시고, 그 동그라미를 쳤을 때 이게 너무 다른 성격의 동그라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 중복되진 않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그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은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선호할까요? 기업은 제너럴리스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스페셜리스트를 원해요. 예전에는 통합 채용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너럴리스트를 뽑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인사팀에서 알아서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그 사람의 전공, 성적,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알아서 배치를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직무 중심 채용이죠. 그래서 그 직무에 맞는 사람만 뽑으려고 해요. 장점이 이렇게 많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사람이 지금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오버스펙을 지향하고 있죠.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온스펙을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원한 분야에서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그 지원한 분야에서 특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스펙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잘 선택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나는 역량을 보여줬는데 왜 탈락인가? 아, 체크하면서 나 역량을 썼어요, 분명히. 그런데 난 역량을 썼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내가 그러면 이렇게 쓰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저는 배려를 잘하고 경청을 잘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혹은 책임감, 혹은 성실하고요. 뭐 이렇게 끝까지 해냅니다. 혹은 밝고 항상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이렇다면 이제 사례로 다시 자세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사례를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와 씩씩한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제 장점입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성격 때문에 어딜 가든지 사람들과 빨리 친화되는 편입니다. 지난 방학 해외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외국어에 익숙한 외국인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동양인인 저는 혼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긍정적이고 씩씩한 성격으로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간식을 나눠주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문제인가요? 네, 보면 문제를 찾으셨나요? 이 사람은 어디로 지원하는 거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글을 보고 내가 어떤 분야로 지원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면 잘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어떤 직무로 썼는지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장점, 밝고 미소, 씩씩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빨리 친화가 되고, 제가 밑에 있는 건 또 같이 중복돼서 체크하지 않았지만 특유의 긍정적이고 또 씩씩한 성격이라는 게 또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밝은 성격 그리고 씩씩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인 그리고 빨리 사람들과 친해진다는 사람인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어디로 지원을 하느냐고요. 뭘 잘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게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역량을 썼지만 탈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역량이에요. 그래서 어필이 잘 안 됐어요. 내가 역량을 쓰긴 썼지만 기본 역량 혹은 공통 역량, 사회인으로서 혹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기대하는 너무 기본적인 부분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역량을 썼다고 하지만 어필이 잘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공통 역량과 직무 역량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거에 좀 더 핵심을 맞춰서 중점을 둬서 써야 될까요? 짐작하시는 대로 직무 역량입니다. 직무 역량은 곧 전문성이고 그것이 핵심 역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무의 삼위일체를 봤을 때 내 강점과 그리고 공통 역량, 기본 역량, 그리고 이 직무 역량,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에서 유사하거나 공통된 직무 역량을 뽑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비슷하거나 동일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내가 공통 역량과 직무 역량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직무 역량을 우선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에서 뭐 내가 어필할 수 있어서 내가 이걸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뭐 허용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일단 서류 자체는 우리가 지원하는 직무와 완전하게 적합하게 핏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춤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통 역량, 뭐 긍정, 성실, 책임감, 사교성,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할 때 필요한, 기대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역량, 전문성을 알 수 있는 그런 핵심 역량 위주로 설명을 써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마케팅 직무로 지원을 했다. 그렇다면 어떤 뭐가 있을까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그런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 얘기할 수 있겠고, 또 DB 관리, 자료 수집, 뭐 통계 뭐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고 어필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직무 역량이 될 수 있겠죠. 다른 뭐 긍정적이나 뭐 성실함이나 책임감보다는 훨씬 더 어필이 될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뭐 내가 생산 관리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뭐 월별 이런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계획성이라든지 뭐 어떤 안전 관리라든지 혹은 리더십이라든지 현장에 대한 사람들과 어떤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기대될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서 기본적이고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공통 역량을 쓰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특히 성격의 강점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의 장점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기본적인 역량으로 쓰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런 스토리가 어디 있다고 왜 내가 탈락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스토리 우리가 각자 삶이 너무 다양하고 또 경험이 소중하고 그것은 다 스펙이 된다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스토리 경험을 이제 스토리텔링을 나름대로 서류에다가 잘 씁니다. 그런데 내가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참 이 내 경험이 좋아서 괜찮아서 뽑아줄 것 같은데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구 혹은 이런 유형으로 쓰지는 않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표현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뭐 어떤 슬픔이 있었지만 이라든지 아니면 모두가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혼자서 끝까지 뭘 어떻게 했다라든지 아니면 도움을 줘서 기쁘고 뭐 희열을 느껴서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그런 기억이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죽기보다 싫었고 정말 힘들었고 하기 싫었지만 짜증났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스토리가 탄탄하고 그게 사실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서류의 질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재수학원에 등록해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170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배웠고 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밤낮으로 문제풀이를 하며 수능만을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합격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순간 눈물이 왈칵 나면서 온몸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일단 저는 이 소재 자체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편입, 그 다음에 뭐 재수, 그 다음에 뭐 대학 입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군대, 뭐 다이어트 이런 소재들 우리가 기피하는 소재라고 언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 사례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할지라도 뭔가 함께 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다가
이렇게 된 경우를 어필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잘 되든 안 되든 그런 경험을 어필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조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어필하는 것보다는 함께해서 잘했던 경험을 훨씬 더 좋게 호감 있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재수 경험을 저는 추천을 하진 않지만 일단 그 글에서만 본다면 여기에서 정말 극적인 어떤 그런 감정의 기복들이 많이 드러나요. 이런 부분들이죠. 답답한 마음, 그 다음에 불안감에 내가 시달렸다라는 표현들이라든지 왈칵 눈물이 나고 온몸에서 희열을 느꼈다라든지 일단 우리가 목적 있는 글이에요. 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자소서를 목적 있는 글이기 때문에 사실체로 그 다음에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담백하게 쓰라고 계속 이제 권유를 해요. 읽는 사람이 그런 스타일, 논리적인 어떤 구조의 글, 깔끔한 어떤 그런 군더더기 없는 글, 팩트 위주의 구체적인 글을 읽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내 감정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조금 다듬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감정에 대한 것들은 아니지만 덜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저희들 체크해 놨어요. 끊임없이가 아니라 뭐 몇 시간 후는 며칠 아니면은 언제 수업 끝나고 언제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류의 설명들이 들어가야 되고 밤낮으로라는 것은 뭐 24시간을 셀 수 없어요. 근데 24시간을 세서 마치 한 것 마냥 이렇게 쓰면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라기보다는 뭐 새벽 2시까지 아니면 3시간씩 자면서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표현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 점선을 말고 제가 표시한 어떤 감정 상태만 봤을 때는 정말 극적인 어떤 감정의 기복이 느껴지는 글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또 과장되었을 여지가 있다. 이런 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감성적인 표현과 담백한 표현이 있다면 평가자들은 어떤 표현을 좋아할까요? 짐작하시는 대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담백한 표현을 당연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감성적인 표현들은 부사나 형용사들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혹은 어떤 비유법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좀 내가 가지치기를 좀 하셔야 돼요. 담백하게 사실 위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부사나 형용사는 그 글을 그 문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행위나 주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식을 하는 기능이지 그게 없다고 해서 문장이 되지 안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글이라면 그건 당연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감정 상태가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밤이거나 술 먹고 난 후거나 뭔가 이별한 후거나 이럴 때는 자소서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담백한 표현, 사실적인 표현,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하면서 데이터 위주의 또 경험이 그 사실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느껴지도록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질문은 척하면 척인데 왜 탈락인가? 이거는 뭔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본 사람들인데 이걸 왜 모르지? 내가 이렇게 잘 썼는데 이걸 잘 모르지? 왜 감이 안 오나? 막 이렇게 좀 혼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기소개서를 써보면 써보고 나서 내가 여러 번 읽는 거는 뭐 필요합니다. 오탈자라든지 뭐 내가 틀린 경험이 없는지 매칭이 되는지 그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완성이 되면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한 번씩 읽어달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지 척하면 척인데 왜 탈락이냐면 척하면 척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을 한 거거든요. 혹시나 내가 이런 이유로 쓰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렸을 적부터 뭐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때 뭐뭐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들 되게 자주 보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 표현들이 척하면 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례를 같이 읽어보면 저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꼭 스케치북이 아니어도 빈 공간만 보이면 낙서를 했습니다.
유독 동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한 번은 학교에서 동물원으로 백일장 대회를 가서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그 이후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고 대학에 와서도 관련 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때는 동물 캐릭터로 모의 게임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궁금증이 하나도 없으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궁금증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자 입장이라면 궁금증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경험이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라고 자꾸 궁금증이 생길 텐데 여기에서 척하면 척이 아닌 단어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표시를 해보면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일단 어릴 적부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어릴 적은 어떤 거죠?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자, 한 번은 학교에서 대회를 갔다? 그 한 번은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 언제 몇 살 때 혹은 몇 학년 때 그런 대회를 출전한 것인지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관련 학과가 뭐냐. 관련 학과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정통 뭐 서양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동양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애니메이션 어떤 학과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미디어과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디자인과를 갈 수도 있고 너무 관련 학과가 많은데 그중에서 나는 어떤 과를 간 것이냐라는 명칭을 정해줘야 되겠죠. 단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출신 학교라든지 학과를 제시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블라인드의 기준이 있다면 과를 지금 블라인드로 처리하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예시가 있다면 단서가 있다면 당연히 쓰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당연히 관련 학과가 무엇인지 명칭을 자세히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의심을 품게 되는 건데 성공적이라는 게 뭐죠? 내가 실수 없이 잘 맞췄다는 게 성공적인 건지 아니면 그 참여했던 사람들의 만족도나 평가가 좋아서 성공적이었다는 건지 아니면 그 공연 시간을 다 채웠고 뭐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어서 성공적이라는 건지 혹은 교수님이나 어떤 다른 멤버들이 칭찬을 해줘서 성공적이라는 건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공적으로 맞췄다, 무사히 맞췄다 이런 부분들도 기준이나 어떤 근거, 설명들이 백데이터가 조금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가를 내리면 정말 추상적인 표현이 너무 많아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상상력을 제공하는 어떤 글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글이 있을 때 소설과 어떤 다른 것들은 상상력을 제공하는 글을 선호하겠지만 우리가 목적이 있는 자소서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글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좀 잘 지워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 없거나 혹은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은 다 지워주시고요.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냐. 보통은 숫자, 금액, 뭐 장소, 뭐 그런 기간, 확정, 명칭, 그 다음에 시기 이런 것들을 확정 지어서 얘기를 해주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구체적이다 혹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구체적으로 정보를 더 제시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상상력을 제공하는 그런 문구가 없었는지 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데 내가 왜 탈락인가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일 거예요. 제가 이거는 입사 지원 동기, 그 다음에 포부와 관련돼서 지난번 설명을 드린 것과 좀 연관이 되는데요. 이런 글들을 쓰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네, 업계 최고인 땡땡 기업에 입사하는 것은 그런 영광을 주신다면 혹은 워너비 무슨 무슨 인이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혹은 누구나 꿈꾸는 그런 직장에서 뭐 일해보고 싶고 어떤 성장의 발판이 되어줄 어떤 이곳에서 나는 많이 배우고 이런 류예요.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란에 정말 싫어하는 문구들만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저 예시가. 그래서 혹시 내가 저런 표현법을 썼다면 이번에 수정을 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굴지의 기업 땡땡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땡땡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꿈이고 저에게도 꼭 이루고 싶은 오랜 꿈입니다. 저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서 발전시키고 회사와 함께 동반성장할 것입니다. 이게 왜? 라고, 이게 뭐가 이상하지? 이게 왜 탈락감이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자기소개서 쓰는 스킬을 늘리셔야 돼요. 하지만 이걸 보고, 아, 이래서 떨어졌구나, 감이 오신다면, 이분들은 조금 더 빨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 회사에 오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꿈이다. 정말 구체적이지 않고 입사 동기가 없죠. 이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업계의 리딩 그룹, 뭔가 대기업, 업계 1, 2위, 그런 상위 그룹에 있는 세계적인 회사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어떤 그런 굴지의 회사라든지 그런 곳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이런 류의 글들을 많이 써요. 이유가 없어. 정확한 지원 동기가 없고, 입사 포부도 없고, 그냥 나는 여기 들어가는 게 꿈이고, 그런 기회를 가는 게 영광이고, 말도 안 되죠.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유가, 지원 이유가 너무 불명확하고요. 정확하지 않고 수동적이고 회사에 관심이 부족해요. 여기에는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역량을 가져서 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내가 기여할 수 있고 성장 같이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이유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영광이라는 거죠. 입사의 기회 자체가. 그러면 그런 영광을 왜 괜히 주고 싶겠어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력이 없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원 동기를 쓰실 때 영광의 기회로 삼겠다. 그거는 정말 매력이 없는 글이에요. 보여줄 무대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이 회사는 내가 내 역량을 보여줄 무대이기 때문에 지원했다라는 패턴이 있어야 되죠. 그건 뭔가 내가 기여를 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쓸때 수동적인 표현으로 나를 뽑아만 주신다면 혹은 기회를 주신다면 저에게 이런 할수 있는 일에 맡겨주신다면 이런 수동적인 표현이라든지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 꿈을 이루고 영광을 얻는 그런 표현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매력이 없는 그런 글이고요. 보여줄 기회, 능동적인 표현으로 나는 이런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기 때문에 혹은 저의 역량을 이렇게 실전에서 발휘해보고 싶어서 그동안의 이론을 발휘해보고 싶어서 혹은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와 같은 이런 능동적인 표현들이 훨씬 더 매력 있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사례에 만약에 해당되는 주인공이 아니셨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다음 사례에서 또 주인공이 될수 있거든요. 해당되는 주인공이라면 좀 수정을 해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셨으면 좋겠고요. 해당되지 않으셨다면 다음 사례들을 보면서 수정할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